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네,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모기의 천적은 바로 박쥐나 잠자리,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짠! 자, 부루가 모기 유충의 바로 장구벌레를 수십 마리를 채집을 해왔습니다. 짜잔! 자, 잡다 보니 수소곤충도 몇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구벌레들이 알에서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두 살아있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이 장구벌레가 굉장히 신기한 게, 저는 수중호흡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호흡관이 있어서 지금 호흡관을 빼놓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해충인 모기를 한번 구피 한 마리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퇴치가 될지, 얼만큼 잘 먹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 구피천에 가서 잡아온 구피인데 꽤 많이 자랐어요. 와, 진짜 많죠? 지금 호흡을 하기 위해서 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머리가 굉장히 싸납게 생겼네. 괜찮아, 이제 송사리 들어간다. 응, 박멸. 이라롱. 자, 과연 구피가 어떻게 할까요? 오! 오! 뭐야? 오! 자, 오! 오! 구피가 먹는다. 자, 보이십니까? 자, 자연에서도 이 구피가 기생충들을 많이 먹어주는데, 와, 오! 아, 장구벌레가 은근 빠르네. 제 생각인데 이 구피가 여기에 혼자 있으면은 이거 진짜 하루종일 먹겠는데요? 그리고 장구벌레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먹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야, 오, 먹다가 마네요. 역부족인가? 구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송사리잖아요. 우리나라 송사리로 이렇게 넣어줘도 굉장히 잘 먹겠는데요. 자, 안되겠어요. 한 마리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그냥 우리나라 송사리 같네. 물고기가 있는데 산란을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와, 놓자마자 먹는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구벌레가 막상 또 구하려고 하니까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와, 진짜 열심히 찾아서 겨우 잡았습니다. 와, 돌아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먹는 모습. 야, 빠르다. 와, 쏙 들어가. 지금 장구벌레가 처음에 수십 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수백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분째 계속 먹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네요. 아, 딱, 오, 슉. 자, 역시 송사리들은 우리에게 꼭 이로운 물고기인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하고 이렇게 나쁜 해충들을 싸그리 먹어주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새우항 있잖아요. CRS항에 플라나리아 있죠. 플라나리아가 CRS 치비들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 플라나리아도 먹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이 구피들이 진짜 굉장히 수족관에서도 그리고 이 박멸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저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하는구나. 자, 예상보다 장구벌레가 많아서 지연군도 착. 오늘의 목표는 장구벌레를 모두 퇴치하는 겁니다. 아, 조만간 구피 말고 우리나라 송사리 있잖아요. 송사리들을 이곳저곳에서 좀 사와가지고 방류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송사리. 와, 야, 움직이는 거는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자연에서는 이 장구벌레가 사실 여기 송사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먹성이 강합니다.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야, 경쟁까지
모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짜 많이 없어져야 될 해충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툭툭 쳐가면서 장구벌레를 잡아서 사냥하네요. 와, 신기하다. 어쨌든 오늘은 이 모기 유충인 이 장구벌레를 구피인 미국 송사리로 퇴치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송사리를 만약에 키운다면 우리나라 게 아닌 것은 절대 방류하시면 안 되고, 우리 토종 송사리라면 잡아서 이곳저곳에 조금씩 나눠서 풀어주거나 웅덩이에 넣어주시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보니까 갑자기 무한수가 땡기는데? 무한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